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운세,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 말씀드리려고요. 범띠에 대해서 엉, 완전 엉. 일단 24살, 우리 군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졸업하시는 분들.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리고 또 이제 복학도 하시는 분들. 근데 올해는 조금 조심하자. 뭐를?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나한테 가시가 박힐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 또 조심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24살 여러분들, 복학을 했다 하더라도, 또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꾸 가시에 찔리면 따끔따끔하잖아.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조심 또 조심 한번 해보자 소리고, 우리 36살, 엉엉, 진짜 엉엉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뭘 하나 탁, 올해는 낚아채.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낚아채야 될 거고. 또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승진의 운을 낚아채야 될 거고. 올해 이제 36딱 들어오시는 분들 상반기 근데 조금 낚아채도 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면서 본인이 분명히 이루자 하는 거 성취할 수 있어요. 끝에 가면. 근데 상반기에 너무 다급한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살 우리 호랑이 올해는 뭔가 올라가는 해야. 고생 많이 했어요. 47에 많이 벌려놨던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성취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 성주운이 들었었어. 그래서 작년에 운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을 또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해 운이 다 갔어? 아니야. 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올해는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 두 걸음씩 이렇게 좀 움직여. 작년 하반기에 이 양반들, 우리 이렇게 이동이 좀 하고 싶고 뭐가 움직이고 싶고 마지막 끈을 한번 잡았던 분들도 계실 거야. 또 많은 변화, 이동 이직해서 안 했던 일들을 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하다가 떡볶이집으로 바꾼다든지. 업종이 확 바뀐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확 바뀌는 거지. 그렇게 이제 끝자락을 잡고 뭔가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어요. 그분들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크게 이렇게 벌려봐도. 벌린다는 건 뭐야? 조금 이렇게 뭐 투자도 괜찮을 거고. 만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조금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제2의 2호점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세. 조금 힘들어. 60세는. 내가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내가 급하게 간다 그래서 빨리 먹는 음식이 체한다 그랬잖아요. 체하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60세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쉬는 상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상반기 운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영을 떠서 실력님을 모시는 사람이라 저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올해 범띠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생년월일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신당 초록순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